지금 우리 제 옆에는 남영희 부원장님, 조대원 리서치한국여론정책연구센터 길다. 전 센터장님.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이었었나요? 비대위원. 아, 최고위원 출마했지만. 최고위원 출마이고 두 번 나가서 두 번 다 떨어졌는데. 아, 낙선자. 근데 뭐 정치권은 한 단계 높여주잖아요. 예. 가끔 조최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럼 정치권에서 조최고라 부를까? 조최고. 남 의원님. 남 대표. 아, 예. 남 대표.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야, 이제 집회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네? 집회요? 하면 되죠 뭐. 그럼 돌멩이 던지고 이제 화염병 나오고 쇠파이프 나오는 거지. 이거 그렇게 유도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어? 그러면 안 되죠. 그 뭐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고 요즘 보면 집회하는 거. 아니 과거에 전두환 네. 저 박정희 때 집회 못 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나왔고 그럼 전투 경찰이 막 쏴대니까 학생이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거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네? 근데 국민 수준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아니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 국민 수준인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요. 예. 예, 국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어른들이 요즘 놈들 젊은 놈들 버릇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때는 길 가다가 한 잔 드시면 뭐 오줌 누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최소한 적어도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제가 이 길거리 같은 데 가서 가끔 이렇게 보면 네. 뭐 버릇 없다 그러는데 참 예의가 바르고 한 번은 호떡 사러 갔는데 딱 재료가 떨어져서 제 앞에서 딱 끊겼어요. 근데 줄을 서 있다가 그 마지막 청년이 딱 사면서 돌아서서 저보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죄송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죄송하다고 하는 걸 보고 야 제가 옆에 저 사람 보고 야 정말 젊은 분들이 요즘 생각이 참 다르다. 우리가 저런 거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 그거하고 집회 금지 집회 시위도 마찬가지. 이미 화염병과 돌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사라졌는데 정부에서 예를 들면 그걸 이렇게 뭐 집회를 못 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할 정도로 아니 거기에 말릴 정도로 미성숙 하지 않다. 지금 경찰이 6년 만에 다시 한번 집회 진압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물대포의 망령이 생각이 나고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 건설로서나 민주노총에서 집회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이제 야 니네들 과거 불법 집회했으니까 불법이야. 그럼 민주노총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 그리고 자기 동료들은 분신해. 응? 이거 어떡할 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예, 이번 정권의 오줌 싸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예, 예. 지지율 예. 상승을 위해서 또 하나 뭔가 툭 던진 거예요. 뭐 헌법 뭐 위헌 뭐 이런 데에 대한 네. 생각은 전혀 없고 일단 화물 연대 파업 진압 강하게 했다고 지지율 좀 올랐었죠. 뭐 민노총 파업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그다음에 검포 뭐 이렇게 때리다 보니 아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강압적인 이 뭐 파업에 대해서 예. 강경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반응을 한다. 네. 이걸 지금 보고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여태까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였던 것을 맞습니다. 이제 허가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고제도 사실상 반허가제 성격을 갖고 있었어.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하지 마라, 막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그 자유, 그 기본권을 완전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이제 뭐 어떻게 강제 진압하는 방법까지 다시 훈련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면책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아, 진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서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총선 대비를 이런 식으로 포갑정치, 에 의한 것으로 어떻게 다뤄보겠다라는 계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고 있는 거다. 이게 단순히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문제를 개정하자. 이거 뭐 개정 안 되잖아요. 거대 야당이 있는데 법 통과 안 될 거 뻔한데도 이런 얘기를 꺼내는. 압박을 받지. 그렇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요새 최근에 보이는 모습들이 선관위, 행안위에서 왜 장제원. 위원장이 행안위원장이 막 선관위원 관련된 분 불러가지고 예. 막 호통 치잖아요. 그거 보면 선관위 두드려 잡아가지고 어쨌든 길들이려고 하는 게 뻔히 보여요. 독립적 헌법 기관이에요. 당연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집회 관련돼 있는 부분 예. 그렇죠. 노조 그리고 여기 이제 개정할 때 민주당이 반발을 해서 개정안에 동조를 안 하게 되면
민노총, 뭐 그럼 노조하고 민주당은 결탁해 있는 한 집단 아니냐. 처음서부터 그걸 원했었어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MBC 쪽 관련됐을 때도 민노총 관련 뭐 그 노조들이 민주당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선 때도 민주당하고 뭐 정책 협의를 했던 건 다 노총이었거든요. 예. 근데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그런 프레임 속으로 민주당하고 민노총이 결탁되어 있다라는 프레임 속으로 네.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내놓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총선을 말씀드린 공안정국으로 어떻게든 눌러가지고 억압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편하게 총선을 치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조채권이면 조채권이었군요. 최근 내에서 좀 바꿔. 국힘당 저 완전히 지금 뭐야. 근데 그 지금 제 생각이 이래. 나 내가 분석을 가만히 밤에 해봤어. 네. 아 얘네들이 왜 그러냐 도대체. 근데 지난번에 광주에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천 명을 데려왔어. 네. 그래갖고 정문을 막아갖고 비표 있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고 우리 사람들 갔는데 거의 못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막 난리가 다 떴다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박근혜 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요? 네. 다 들어갔어요. 자유롭게. 근데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도 그렇고 모든 거를 자기가 탄핵되면 안 돼. 가장 그게 두려운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요? 30% 지지율을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가고 탄핵되면 안 돼. 탄핵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아니 제 분석 이제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오세요. 국회에서 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탄핵한단 말이야. 이 국회의원들 말이야. 다 집어넣어. 다 걸어. 캐비넷 열어봐. 국회의원들 쫄아서 탄핵 못할 거 아니야.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집회야. 집회인데 촛불 집회 때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촛불 집회는 그래도 뭐 질서도 잘 지키고 말이죠. 시민들이 나와서 또 점잖아 사람들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민주노총이 나와. 또 촛불 집회 또 자꾸만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노총이 나와. 민주노총이 원래 박근혜 때 그 촛불 집회의 리딩 파워가 민주노총이었거든요. 얘들이 모르겠어요. 야 안 되겠다 이것들 말이야. 이러다가 이 집회 커지면 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조채권이 생각 어떠세요? 생각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빨리 저는 보여요. 뭐,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높아진 수준을 저는 저기 잠재력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라는 게 한번 이렇게 진보를 하면 과거로 잘 안 돌아가요. 아, 그래요? 예,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사회고 국민들이 현직에 있는 그 무소불위의 대통령도 탄핵시켜 끌어내려서 감옥까지 보냈던 나라예요. 네. 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집권 세력이 이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짜 공안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독재시대로 간다. 이걸 우리 당에 있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요. 실제로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얘기하고 아, 그렇게 안 갈 거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공천받으려는 사람들도 다 많은 숫자들이 옛날에 과거에 민주화운동하고 노조 출신도 있고 이랬던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특히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위시한 그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방금 얘기하신 내용을 얘기하면요. 저 양반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뚱하게 봐요. 그래요? 예. 조대원 우리 센터장님 조채고 조채고님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 몇 안 되는 그런 분이라 그런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의 관계 뭐 몸담고 계신 분 대부분은 법을 지킬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발언을 보세요. 완전히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요.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법만 법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면 그게 제대로 된 법이야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면서 대선에 이긴 것도 그런 이유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람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할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을 할지 저희가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만 봐도 저희가 이 집회 뭐 이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했던 부분 돌이켜보면 뭐가 있냐면 지난 22년 6월에 지난해 6월 달에 평산마을 주변에 뭐 양산에 엄청난 막 그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었죠. 막 독서를 하고 거기서 거의 횡패를 부리다시피 동네를 네. 괴롭히는 그런 집회들을 할 때 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아달라고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했는데 뭐 법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맞아. 법은 자기들의 법인 거예요. 본인들의 법인 거예요. 그때 집시법 지금 왜 집시법에 지금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대로 하면 그때 어떤 그 제약을 가했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표리부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의 법을 지금 뭔가 휘둘려고 하는데 네. 이것 자체가 사실 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고 위헌적인 뭐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도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들의 행보를 보는 것이 저희가 계속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후에도 그 검찰 독재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 본인들을 완전히 지지해주는 그 국민들과 함께 법, 검찰 권력으로 마구 휘두르면서 억압하면서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놓으면서 개정안을 말한다? 시대에 맞지 않은 거?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조채호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지면 좋죠. 조인장 아시죠? 뭐 제가 성이 앞에 별로 안 좋아서 최고자 이 치어시 동시에 들어가면 발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럼 네. 한간 조채호님 내 아래 한 분이 조채호님 하지 말고 조채호님. 네. 그저께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시키더라 한마디 얘기하는 말이야. 이 말이야 불법 집회. 이거 어제 바로. 국민의힘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아니, 많죠. 많아요? 아니, 네. 어제 당정회의에서, 야, 집시법이 여차여차 이렇게 개정해. 야간 미리 나왔던 거고. 그리고 뭐, 고음, 뭐, 데시벨 문제, 그리고 뭐, 불법 집회, 우려가 있는, 이렇게 개정하자고 치고 나와. 이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도 네?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양산의 집회, 극구, 긍의? 이 유튜버들이 가서 그렇게 방해를 할 때 그 상황을 보고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제 해석이 참 다른 게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당시에 저렇게 봐라 사람 좋은 마음이 넓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시위를 하니까 못 견뎌서 저거 좀 막아달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동원돼서 그걸 이제 강경 진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중에 극우 유튜버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 맞아가지고 가족들이 사망했던 유가족들이 거기서 집회하는데 경찰이 강경 진압해서 그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실려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우리 얘기 듣는 게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죽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왜 시위를 했냐면 당시에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방침만 믿고 갔는데 그게 가짜였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요구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처음 듣는 소리구나. 제 언론 뒤집어 보면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가족들이 몇몇 분이 지금 가서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가짜라고요? 있죠. 그런 아니 코로나 그 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그렇게 믿고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마저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흥분한 상태고 이러니까 그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고 경찰이 강경 진압해서 119 차에 실려가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여론조사한 게 있거든요. 아, 과연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이런 그 법을 넘는 시위, 주거 지역에 있는 시위는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그냥 둬야 되느냐. 근데 여론조사 1등은 뭐가 나왔냐면 시위, 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실제로 그 동네 주민들과 문재인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피해를 보니 이거를 집회를 하는 그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스피커를 크게 틀든지 뭐 야간에는 시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마련해라. 이게 여론조사 숫자가 가장 많았어요. 45%로. 어디 여론조사가요? 하여튼간에.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그때 그 제 말은 뭐냐면 집회를 막지 않았잖아요. 내가 마치면 뭐냐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민노총이든 거리에 집회를 하면 그걸 좋게 바라보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불편해도 장애인 시위할 때나 노조 시위할 때나 그래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어떤 권한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바라보면서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가야 될 지하철이 멈추고 그다음 내가 거리를 갔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고 돌아가야 되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니까 같이 어울려 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룰을 정해서 이걸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도 사생활도 침해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근본 취지는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로서 집시법이라는 법률로서 여기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여러 개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소 부분도 있고 뭐 외국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 뭐 규정 이런 데는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 돼 있어요 지금. 예, 다 돼 네. 있죠. 다 돼 있죠. 근데 돼 있는데 한 가지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여기도 나온 게 한정위원 결정 나면서 당시에 야간에 시위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두 번이나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야간의 집회를 금지하는 거는 위헌이다. 얘기했잖아요. 예, 위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그러니까 자정 이후에 아침 6시까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합헌이다, 위헌이다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는 법률 만드는 당신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건 집시법으로 하위 법률인 법으로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공동체가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타협을 해라 했는데 이걸 국회에서 13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첫 번째는 국회가 책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다수당이었던 그 보수 정당의 책임이 있고 2016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은 진보 정당의 책임이 더 크다. 왜냐하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도 있잖아요. 보편적인 뭐 저기 헌법적 권리 이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생계가 위협받고 그다음에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담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담아내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담아내려고 하는 거다. 지금 지적해 주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담아내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들이 이걸 반대하는 쪽이 많으니까. 아, 그럼 이걸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 지적한 한 가지는 불비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도 얘기했던 게 현재에서 2014년 이후로 그 해가 진 이후에 그러니까 자정부터죠. 0시부터 네. 그다음 아침 뭐 출근 전까지 그때 그 시간에 그 시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하란 식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법안 발의하신 뭐 전용기 의원도 있어요. 영체에서 네. 뭐 오전 7시까지는 집회를 하지 말자. 뭐 주변에 뭐 어떤 불편을 초래하니까. 집회의 종류를 제한할 수 그렇죠. 있겠지. 그렇죠. 일정 부분. 집회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돼. 그럼요. 불비한 상황에 대한 보다. 개정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필요할 때 자신의 뜻에 맞는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고 뭐 민노총 뭐 이런 쪽에 예를 들고 노조들을 얘기를 들면서 불편한 곳에서는 계속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쪽 입장인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는 동의할 겁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도 인정하고 예.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조 최고위원도 알고 계시고 윤석열 그럼요.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예요. 9년 동안에 공부해서 90부터 그 헌법적 그거, 가치를 훼손하면 위헌이죠. 아니 글쎄요. 예. 그건 몰랐으면 95부터겠지.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조항이 나왔으면 예.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법률 이 기초에 헌재에서 나오는 해석에 기초한 하위 법률로서 하질 않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 훌륭한 사람들 많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얘기해서 야 국회에서 이걸 빨리 하세요 하고 당정위원회나 뭐 수석시켜서 하면 되지 왜 자기가 나서서 말이야 이거 안 된다 그러고 또 두 번째 또 뭐냐면 불법 집회를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 집회를 못하게 하겠대 이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 누가 윤석열 결정을 한동훈이 결정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헌법이야 아니잖아. 하시면서 어째 이런 건데 이게 결국은 이거는요 이거 조 최고께서 부정하면 안 돼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기본권 헌법의 부분에서 집회와 자유의 시위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이게 이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되겠지 안 되겠지만 이게 그럼 민주노총이나 촛불집회 나가신 분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다가온다고 이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지 정쟁화 시키고 또 그렇죠.
아, 제 해석은 그래요. 또 틀렸어요. 아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시는 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를 내가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알았어요. 아니고. 예, 다만 이걸 가지고 아까 저도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네. 공안정국도 튀어나오고 지금 뭐 탄핵 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다 폭력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뭐 다는 이해를 못해도 는 이해를 하는 거고 다만 우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데 대한 공포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본권을 제한하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 뭐 독재를 한다 그러고 지금 뭐 얘기를 하지만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탄핵 때 탄핵 집회 때 아, 군부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 또 군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구태타에 대한 위협을 당시에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건도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지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어느 집단이든 뭐 또라이란 표현은 사실은 막말이 아니라고 재판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독재자라고 하면 이제 모욕자가 되는데 그 또라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또라이들 몇 명 모여가지고 했던 부분이 제가 군 출신으로서 육사 출신으로서 당시에 동기들하고 뭐 전방에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 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군을 동원해서 민간 시위를 진압한다 이거는 이제 씨알도 안 먹힐 소리 도리어 정권이 무너질 소리를 지들끼리 앉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거는 이제 202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아 저기서 또 이제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듯이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물대포로 쏜다 뭐 강경 진압 곤봉으로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근데 일이다. 훈련을 왜 했어? 훈련이야 경찰은 아, 원래 6년 만에 가깝잖아요. 자 6년 만에 한 건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는 되게 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정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경찰들 사실 그런데 우리 보수 쪽에 바라보면 안보 라인 저기 대북 첩보 라인이라든가 네. 뭐 정보 라인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너무 북한에 유화적이어서 그 체계를 다 무너뜨렸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공무원들이 좀 완전 만나봤어요. 마찬가지로 경찰은 원래 앉아가지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훈련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6년 만에 아니 우리 6년 만 이 정부에 들어왔으니까 아니, 최고위원님은 야, 우리 쪽에서 완전히 피의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더 사안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노조 탄압한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난번에 건폭이라고 해서 건설 노동자 노조를 가지고 탄압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언론에서 대서 특필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요. 네. 그 한 분 분신자살할 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주변의 건설 노동자들 관련해서 문제 있는 곳에 압수수색을 거의 천여 건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쥐잡듯이 쥐잡고 일반 그냥 국민인데도 계속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 부분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 집회 제한을 두는 걸 가지고 너무 그냥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전 단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온 이후에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억압에 대한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주제는 네. 주제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조 최고위원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국민의힘의 김기현과 김재원 얘기 좀 할 거야. 그건 조 최고위원만 얘기하시면 끝날 것 같아. 그거는 연포탕 끓인다고 뭐 그러는데.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모든 말에 힘이 생기려면 결국은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연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안에 있는 동지들도 못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외연 확대가 뭘로 외연 확대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민주당에서 조롱하는 그 수박을 데리고 오겠다는 건지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도 끌어안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참고로 대표적인 게 저 아닙니까? 제가 지역구가 저보고 이제 뭐 토론 나가면 민주당 패널들은 왜 김연아 그 돈 했는 걸 가지고 니는 공격 안 하냐 봐라 조대원 저거 저렇게 에? 저기 두둔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당 쪽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조대훈이 저 이제 보면 저렇게 윤석열 비판 안 하는 게 이제 그 지역 노리고 다시 가려고 그 지역이 제 지역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밀려나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다 돌아보면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그 고향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가 빈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을 당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이제 통합이 되고 뭐 연포탕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지호는 이제 저기는 결코 죽지 않았다. 기다려라 또 그랬단 말이야. 그건 김재원은 뭐야? 이미 정치 생명이 전 끝났다고 봐요. 그 사람이요? 예, 끝났어요. 그 사람 죽었다 살았고 죽었다 살았다 그랬어요. 아니, 죽었다 살아나도 현재 총선 앞두고는 보세요. 김재원을 어디다 공천 주겠어요? 아니 대구 경북은 지금 검사 보낼 자리도 없는데. 그래요? 예. 근데 김재원을 어디다 공천 줄 것이며 김재원 입장에서는 최고인까지 물러나면 이제 거의 정치 인생이 끝난다 싶으니까 네. 저렇게 버티면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부침을 많이 겪어보니 아니 그 마음속에는 아 윤석열 정권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체제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비대위는 왼쪽으로 한참 간 뭐 가능성이 낮지만 예. 유승민이나 뭐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때 예. 또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또 한번 살 길을 도모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정광훈은 어떡하고? 뭘 정광훈요? 네. 정광훈하고는 저는 그래봐요. 그때 당시에는 정광훈의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미 이제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하고는 선을 긋겠죠. 아니 활용 가치가 없으면 대통령도 버린 사람인데. 근데 김기현 대표 뭐 어떻게 해서 외연을 확대 안 되는 거죠? 연포탕 끓여. 아니 내부에 지금 저 지난 시간에 저희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 출범 이후에 최고위원들 두 달 만에 지금 뭐 거의 한 세 명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태영호 날라가 뭐 지금 김재원 날라가 조수진 최고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조수진 선생님 막 다물고 있던데. 거기 의원실에 인턴 뭐 가짜로 뭐 이렇게 해임하는 통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반 절반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김기현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될 텐데 다들 조용해 주니까 마치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외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외연 확대라는 이 부분이 자신 있게 뭔가 외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검찰 쪽 관련자들 공천 줄 거니까 그쪽 부분을 외연 확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빌드업 중인 것 같아요. 아, 총선 총선 이제 그 왜 공천 줄 사람들 자리 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외연 확대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도 여기까지만 하죠. 예, 예. 후쿠시마 얘기 좀 하죠. 아 예. 아 심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후쿠시마 시찰단 이제 시찰 끝났다면서요. 그 아, 안에 오늘, 있던 오늘 온대요? 아니요 오진 않는데 시찰 뭐, 내용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볼 게 있대요? 볼 건 다 봤답니다. 기계 호수 장치 애초에 그 뭐 방사능 오염 물질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계들이 잘 나아져 있는지 예. 설명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커리니까 대통령이 끼시다가 오래니까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쿠시마 시찰단 뭐 좀 성과를 갖고 오겠습니까?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진짜. 무슨 얘기를 해도 욕을 할 거니. 아니야. 아, 여기는 좀, 뭐, 좀 이렇게 납득할 이렇게, 수 있는 걸 좀 우리를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용한 뉴스 커뮤니티 다 한참 끝까지 다 듣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반론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다는 거,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가 가장 해야 될 부분도 어쨌든 첫 번째는 국민의 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오는 이제 오염수 방류 부분도 그렇고 수산물 수입 부분도 그렇고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지금 농산물도 수입 안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걸 어떻게 나중에 안전하다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걸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 대원제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야당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나는 저기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시찰단 간 부분을 가지고 이거 예전에 조선통신사가 일본 가서 황용기라고 김성기를 이렇게 갔는데, 김성길을 지설할 거다. 아예 미리 답정론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시찰을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결과가
아, 이게 우리 건강에 저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낼지 아니면 이쪽에서 예상하는 대로 된다고 결정을 안전하다고 결론을 낼지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둘려봐라. 이미 김성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도 봐라. 저건 덜러리 썼다. 이미 덜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보내야 되는 거 덜러리 보냈다. 뭐 안 보내려면 안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요. 공무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위에 이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변하지 않는 게 공무원 조직이라고. 처음에 눈치 좀 본다 하더라도 결국 공무원 조직을 보호하고 공무원 조직이 원래 해온 대로 관행대로 가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TF 단장이 위원장이 누구냐 봤더니만 이 사람 평생 이 관련했던 전문가고 공무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 싶었던 게 이 위원장을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ETF 위원장 유머라고 하는 위원장을 임명을 했으면 또 이것 가지고도 더 문제를 삼았을 건데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했다. 요거 하나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원자력 관련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답정너라고 저희한테 정해놓고 이 사안들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현 정부죠. 근데 뭐냐 첫 번째 민간인 전문가는 전혀 지금 포함되지 않은 시찰단을 보내면서 그 안에 명단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 깜깜이에요. 그리고 공항 출국할 때도 뭐 단장 따로 나가고 같이 가는 조사 단원들, 시찰 단원들 따로 나가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합니까? 어차피 나중에 돌아와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면 다 밝히고 얘기하고 브리핑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때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지금 이 후쿠시마에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10년 동안 주변에 해양 오염이 전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 조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오염수 방류했습니까? 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 대통령도 후보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후쿠시마 그 당시의 사건 이후에 방사능이 뭐 외부로 유출된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 일본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의 회담만 계속 해왔었고요. 저희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번 시찰단이 가가지고 시류 채취를 전혀 못한다고 일본에서 아예 딱 명확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고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검증을 하는 거냐고요. 이 위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위험 부담에 대한 해소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 시찰단이 지금 일본에 가고 나니 일본 정부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해산물 수입에 대한 얘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 정해진 수순이라고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중요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걸 저희가 과하게 생각한다, 과하게 해석한다고 말할 범위 전혀 안 되죠. 하여튼 뭐 시찰단이 오늘인가 내일이 옵니까? 오면 발표를 하겠지, 그 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한참 걸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발표 안 해와서? 일단 한동안 좀 그동안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아니, 가서 뭐 봤다.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봤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검증도 안 했는데 뭐 봤다만 얘기하면 되지. 뭐 자, 신호 채취도 못하고. 제가 방금 오래 걸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민간인을 넣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협상해서 일단은 일본하고 처음에 이 시차단 문제를 놓고도 일본은 처음에 이 관련자들이 와서 2시간 회의하면 될 줄 알았는데 12시간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12시간 하고 하루 동안 시차를 하자 그랬는 거를 5박 6일로 늘렸던 거고 그러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지적할 수 있지만 끌려갔다 무조건 일본에다가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명단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미 답정로로 해가지고 그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만두지 않고 타겟을 정해서 공격할 건데 지금 관계 민간인들도 아니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음 정권도 눈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아니, 예,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못했어요. 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 봐요.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아, 이거 윤석열 정부가 이거 보낼 때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상의를 해서 인원 편성부터 같이 했어야 된다. 당연하지.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나도 인정하지 못한다. 심지어 보세요. IAEA를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게 지금 뭐냐면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거는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IAEA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일본 저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이미 일본이 2016년도에 우리를 WTO에 제소했잖아요. 그 1심에서 우리가 져요. 우리가 우리 수입 못 하겠다 하니까 그 WTO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그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예. 승소한 그러니까 얘기도 해야지. 예, 합니다. 1심에 졌어요. 졌는데 제가 그걸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심에 졌는데 그럼 짧게 할게요. 2심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겨요. 이건 사실은 상소에서 결과를 뒤집는 건 거의 국제에서 판례가 없었는데 우리가 뒤집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1심 때는 아, WTO에서 정말 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줘서 고맙다. 환영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결과가 뒤집히니까 일본 정부에서 WTO도 개혁 대상이다. WTO도 예, 지금 잘못한 그래요. 게 많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저는 이런 주장들이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하는 주장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 맞습니다. 근데 국제기구는 언제든지 자국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국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 우리 지금 이 뭐야 오염수가 방류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네. 대부분이 수산물 어떻게 먹냐 이 걱정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주고 있냐고요. 오로지 일본만 대변해주고 있으니 문제인 시간이 거죠.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그리고 WTO 얘기하고 IAEA 얘기하시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곳이 사실 미국과 일본의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기부 기부금이 중국이네요. 일본보다 두 배나 많은 기여금을 냅니다. 예.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곳에서도 이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자료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만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못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예. 문제가 예. 없으면 채취한 것에 대해서 그래요. 나온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분석돼 있는 내용들을 줘야죠. 데이터를 줘야죠. 네.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10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아니, 그럼 나중에 또 한번 예, 하시고 예, 그,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이 후쿠시마 시찰단 문제 이건 좀 민주당 얘기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어. 국민의힘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나? 아니죠. 아니라고 봐요. 지금 얼마 전 제주 어민들이 해상시위 했고요. 지금 중앙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남해안 쪽에 있는 어민들이 들끓고 있어요. 이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요. 네? IAEA 믿어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걸 정쟁화시키고 정략화시키는 그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것을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라 그러면은 뜻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통령 얘기도 하고 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자기네들이 국회 뭐야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거 위해서 하지 마 그러지는 않았겠지 하여튼간에 난 이거는 진짜 묻고 싶은데 예. 조대원 센터장님은 이 오염수 방류된 이후에 그 수산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림칙함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전 궁금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저희들이 그래요. 확정 평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어쨌든 국제기구에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을 할 것이고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중국도 학자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학자도 들어가 있고 그래. 직접 관계되는 대만, 유럽의 학자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좀 더 본 다음에 판단합시다. 이 문제는 예. 아마 엄청난 화약고가 될 거예요. 네, 이게 할 얘기가 서로 간에 많을 거예요. 아니야, 이거 제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아마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칼로 돌아올 거예요.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IAEA 기구라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글로벌 원전 마피아 기구고 좋게 얘기하면 원자력 협력 기구예요. 이거는요. 이 그린피스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래 따지면요. WTO에서 이미 우리가 상소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구히 일본산의 소산물, 농산물 수입 안 하면 돼요. 제대로 예를 들면 검증을 하려면 그린피스라든가 네. 한국 환경단체 그리고 한국의 진짜 전문적인 학자들 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시료 떠갖고 뭐라 하겠다. 시료도 안 떠오지만 시료 채취해서 그거 하는데 몇 달 걸린다고.
이제 7월 달에 방류하겠다는 거야. 투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제주 앞바다에서 아니, 이거는, 어민들이 해상에서 지금 시위 중입니다. 이건 해양 테러고 네. 이건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해결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정말. 이거 오케이 하면 조센터장님 모셔놓고 2대1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2대1로 해도 관계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뭐 아 이거는 이건 민주당 문제가 아니네. 시간을 많이 두고 서로 보세요. 숙의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원전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얘기할 때 전부 다 원전하면 다 나쁜 놈 뭐 이렇게 했다가 숙의민주주의로 토론을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결국 예. 원전 유지하는 걸로 바뀌었고 최근에 예. 숙의민주주의 하나 사건 내가 단적으로 보면 국민의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해요. 근데 그게 TV 중계하면서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국민들의 50% 이상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듯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토의 그리고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 국민들의 지금 해상 시위하고 어민들을 불안하게 아니, 만들어서 지금 알았어요. 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한 부분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전면화시키지 않는, 뭐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지만 전면화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건 추궁을 받아야 할 문제고 그건 총선에서도 문제가 될 거다. 이 문제 제대로 안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이거는 난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원외 지역위원장 총회에서 예, 당대표께 욕을 했습니다. 이건 전당에서 우리가 당 전체로 움직여서 싸워야 될 문제다. 그럼 첫 번째 안건으로 얘기했습니다. 안 돼, 이거는 그리고 그런 숙의민주주의 하여튼 뭐 이거 같은데 그런 공간을 안 주잖아요. 안 줬잖아. 이거 갖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천회라든가 청문회라든가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여당에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생태학 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오염수가 방류되는 부분을 지금 현 정부,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면 네. 일본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명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지금 시찰단을 보낸 거니까 일단 방류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것이 30년 이상 계속 외부로 유출해야 된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우리가 1년, 2년 내라도 막을 수 있게라도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본의 아니게 조 최고위원님 토론에 끼어들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 데서 아니에요. 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당연한 거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조대원 전 최고위원 아니시고 조대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조대원 어디야? 리서치연구센터 센터장. 예. 오늘 말씀 나눠서 아침 일찍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영희 부원장님도 두 분 다 일산과 인천에서 오셨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이렇게 두 분과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높았던 거는 그건 다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요. 또 인간이라는 건 다 감정이 있고 그런 거니까 또 예. 저희들 내일도 저희들 우리 저희 스태프들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8시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함께 하시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분노는 삭히시면서 건강한 이성으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